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지난주였죠. 리듬을 하체에서부터 상체로 리듬을 전달하라. 해서 파트 2입니다. 파트 2. 오늘은 파트 2에 대한 내용은 거리죠. 거리. 이제 리듬감을 형성을 했으니까 거리를 잡아야겠죠.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난주에 제가 리듬을 하체에서 상체로 전달하는 리듬에서 이제 공을 던지는 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많이 해보셨나요? 무거운 물체를 반동을 주고 던진다.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내 몸의 리듬감이 형성이 되셨을 거고, 아직까지 리듬의 형성이 못 느끼신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리듬감의 형성을 해서 거리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연습 방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한 가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공을 던지는 리듬을 형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이드 스텝이 형성이 돼요. 자, 왼발에서 오른발로 리듬을 전달할 때 사이드 스텝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형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사이드 스텝이 형성됨과 동시에 왼발의 축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잡는다는 걸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왼발의 축으로. 자, 오른손잡이들은 오른발이죠. 가면서 리듬, 왼발의 축으로 오른발. 다시 리듬, 오른발. 그렇죠? 이 리듬이 형성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거리를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왼발에 제가 리듬을 형성을 맞춰서 왼발의 중심이 축으로 됐을 때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제 오른발을 딛고 스윙이 가능하고요. 자, 거리가 짧다. 그러면 왼발에 축을 두고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스윙. 거리가 가깝다. 왼발을 두고 오른발이 빠져나가면서 스윙. 그죠? 거리가 길, 상대방의 공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 왼발의 축으로 오른발이 빠지면서도 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왼발의 중심축을 두고 오른발은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거리에 맞게끔. 보통 여러분들이 공의 거리를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오른발의 거리를 자꾸 형성을 하세요. 오른발에. 자, 그럼 거리를 못 맞추시는 분들, 오른발을 중심으로 놓고 오른발에 축을 뒀을 때 여러분들이 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잘못된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에 두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공의 거리가 가까이 오거나 공이 짧아지면, 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오른발의 중심을 두게 되면, 그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왼발에 축을 두고 오른발을 상황에 맞게끔 거리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좀 더 맞추기 편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왼발의 중심에 축을 두고 오른발을 상황에 맞게끔 거리 조절을 하시는 걸 한번 보시죠. 자, 리듬을 형성을 두고 왼발에서 오른발로 거리가 가깝다 빠져도 되고 짧다 들어가도 되죠. 자, 왼발에 축으로 두고 상황에 맞게끔 오른발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왼발에 두고 빠져나가면서. 자, 여러분, 길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왼발에 축을 두고 오른발이 빠지면서 스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축을 두고 빠지면서. 빠지면서. 자,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오른발로 잡으시면은 공의 거리가 자꾸 물러서게 돼요. 오른발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공을 물러나지 않으면 칠 수가 없어요. 긴 공이 왔을 때. 왜? 내가 늦는 걸 뻔히 다 알아요. 이렇게 길게 와, 앞서 레드몽키님이 강의하신 영상의 내용이죠. 축을 강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렇게 두시면 여러분들이 거리를 맞추실 때나 혹은 긴 공이 왔을 때, 짧은 공이 왔을 때 내가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스텝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포인트에서 서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쉽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왼발의 중심축을 두고 오른발의 거리는 상황에 맞게끔 거리에 따라 움직여서 형성을 한다. 이 부분을 팩트적으로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리듬감이나 거리 맞추시는데 좀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